올 3월 극장가에 엄청난 괴수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두 놈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유인원 괴수 콩,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방사능 괴수 고질라입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 스컬 아일랜드. 어느 날 위성 시스템은 이 섬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모나크 팀은 미지의 섬으로 탐사를 떠나는데, 믿기 힘들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거대 괴수 콩이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파리 잡듯 때려잡고 무지듯 가볍게 으깨버리는 콩. 겨우 살아남은 팀원들은 생존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원주민과 마주치고 이곳을 잘 아는 듯한 남자도 만나게 됩니다. 섬의 비밀을 파헤칠수록 듣도 보도 못한 괴물들의 위협에 위기에 처하게 되는 팀원들. 그런데 괴물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는 콩. 얼마 전엔 헬기 다 때려 부수고 인간들을 도륙한 콩이 갑자기 인간들을 도와주는 이상한 광경. 같은 놈이 맞기는 한 건지. 콩은 과연 기분 내키는 대로 박살내버리는 괴물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섬의 수호신인 것인가? 그리고 콩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인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에선 콩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괴수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콩의 대적자이자 백골섬의 최상위 포식자 스컬 크롤러와의 대결은 이번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로 리메이크된 콩은 기존의 그 어떤 콩보다 크기 면에서도 가장 압도적입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콩은 그 키가 7.6m였는데요. 콩은 무려 3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 공식 포스터에서도 그 전체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죠. 역대 가장 거대한 콩을 제대로 보려면 당연히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겠죠. 콩 스컬 아일랜드는 3월 8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본의 도쿄. 그런데 갑자기 도쿄만 아쿠아라인의 해저 터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생기고, 일본 정부는 긴급 재난 대책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건의 원인은 정체불명의 괴수였습니다. 이젠 땅까지 올라와서 도시를 파괴하는 괴수. 그런데 갑자기 이동을 멈추고 진화를 시작하더니 다시 바다로 돌아가 버립니다. 연구 끝에 이 괴수는 인간이 버린 핵 폐기물을 먹어치우고 진화한 새로운 생명체 고질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괴물인 거죠.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고질라의 2차 상륙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예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진 모습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무기를 동원하고 화력을 쏟아내지만 그 무엇도 이 녀석의 가죽을 뚫을 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차례 더 진화를 거듭한 끝에 파괴적인 방사열선을 쏟아내는 고질라. 이대로 가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 괴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가? 고질라는 일본 도호 영화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괴수 프랜차이즈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리메이크된 신고질라는 일본에서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신고질라는 괴수 재난 영화답게 정치, 행정 시스템에 대한 풍자가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 없는 회의의 연속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정부,
자기 명성만 신경 쓰는 과학자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괴수가 모든 것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데도 인간의 이기심은 그 시점에도 작용합니다. 영화 신고질라 역시 콩과 같은 날 개봉하는데요. 3월 8일부터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괴수하면 떠오르는 킹콩 그리고 고질라. 킹콩과 고질라는 괴수 프랜차이즈로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과연 올 3월 한국의 극장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자존심을 건 두 괴수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